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할게요, 오슈. 내가 오슈를 요즘 너무 안 했어. DC회사가 사랑니 인증글. 사랑니 엑스레이. 에이! 야, 어떻게 매복치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돌연변이급인데?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참 미안하긴 한데. 야, 매복치가 몇 개냐 지금 이거? 하나. 와, 이거 미쳤다. 야, 이건 뭐 거의 그 롤에서 땅굴 파는 새끼 뭐지? 어, 땅굴파 공격한 새끼. 렉사이네, 이거. 거의 렉사이급 아니야? 매복치 두 개. 이건 매복, 이것도 매복치지? 네 개, 다섯 개. 에이, 와, 이거 아귀다, 아귀. 몇 개야? 어떻게 이빨이 이러지? 와. 잿떨이 아니냐? 잿떨이 아니냐? 어. 어, 대박. 아, 청라가 요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진짜로. 예? 좀 정신 이상한 애가 저기 롯데캐슬 앞에서 도보에서 칼 들고 막 이렇게 칼 가지고 막 이렇게 허공에다가 칼질하는 그 움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전기차 폭발. 그리고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화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라에서. 예. 청라, 벤츠, 마이바흐, 2차 화재. 벤츠들이 왜 이러는 거야? 청라 화재로 문제가 된 아파트 바로 앞 벤츠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났습니다. 인천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좋은 곳이죠. 좋은 곳인데 좋은 곳에 또 이렇게 미친놈들이 있을 뿐이죠. 아이 뭐 대치동에서는 강력범죄 안 일어난 줄 아나. 어? 다 그런 거지. 잘 사는 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래요. 요즘 따라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뿐이지. 예.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조금 이제 곤두서 있어요. 각 아파트들이 전부 다. 왜냐면 옆동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경비실에다가.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물어본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 사건 있고 나서 아파트 사는 아저씨, 사람들은 출근길에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가 몇 대나 있나 하고 볼 수밖에 없어. 피부에 와닿거든. 저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거든. 그래서 번호판이 파란색이 몇 개나 있나 쓱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겠죠. 또 경비실에다가 저희 아파트 스프링쿨러 잘 작동하죠? 예. 전기차 저희 아파트 몇 대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 좀 예, 지하 1층 저 주차 따르게 공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문의가 올 거라고.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이냐? 이번엔 좀 달라요. 근데 전기차 화재랑은 좀 다른 일인데. 벤츠 마크가 있는데 이제 메르세디스 벤츠의 아주 상위 라인인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 정말 회장님 차. 예, 롤스로이스급 아닙니까? 마이바흐는. 살자려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답니다. 전기차 화재가 아닌 고의범죄로 보이는데 다른 차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마이바흐 한 대만 전소가 났습니다. 입주민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매캐한 이 연기, 매캐한 연기가 일자 지하주차장에 다 모여가지고 아이 무슨 일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묻게 된 거죠.
소방차 몇 대가 이렇게 왔어요. 야, 여기 저기 아니 우리 집 뒤편 저기 아니야? 그 고깃집 있는데? 거기 뭐 뭐냐? 저기 24시 고깃집 있는데. 아, 거기 뭐야? 저 청남 화로구이? 화로구이네. 화로구이 바로 앞에 소방차 있고 거 그쪽 라인 같은데? 정확하게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지, 여기 맞지? 화로구이 있는 데지. 화로구이 건너편. 아니, 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졸라 가까워. 저기 한 500m 될라나? 다음 아파트는 안 돼. 아마 파산이나 회사 부도의 문제로 이런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저 마이바흐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차량 아닙니까? 기업 대표용이니까요. 다만 칼부림 사건들도 그렇고 무작위 대상으로 사회적 테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만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참, 나는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찐따야. 나만 망하면 될 것을 남들까지 망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이 인간들이 있어요. 지 잘못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무슨 개입을 했고 무슨 영향을 줬다고. 정말 개 찌질한 마인드로, 이런 찌질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세상을 망친다. 예, 칼부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는, 공통분모라고는 그냥 아파트 그거밖에 없는데. 주민,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 밖에 없는데. 아니, 저 입주민도 아니래요. 입주민도 아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한 거야? 조회 봤는데 입주민 아니래요. 요 개새끼네? 어이, 개새끼네. 차량도 마이바흐 저거 개조 차량이라던데요. S350 개조 차량이라던데. 마이바흐 라인인 것처럼 앞대가리 개조한 거야? 예. S350은 개조. 저 빙신 같은 보베드림에서 그 보니까 개조한 거 맞는 거. 보베드림에 보니까 개조한 차량이라네요. 아, 이 새끼 낯짝 한번 보고 싶네. 아니, 미친놈이 뒤질라면 혼자 뒤져. 어? 아니, 뒤질라면 혼자 뒤지고 그 뒤질 힘으로 삶은 되지. 뭘, 아니 인생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뒤질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감수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잘못된 투자, 사기 당하는 거. 물론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긴 해. 어? 정말 사기꾼들 많아가지고 좀 어리숙하고 이런 사람들 사기 졸라 당하잖아. 안 당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고 이렇게 가면 되나. 아, 답답해. 극혐이네, 극혐. 소방관 분들한테 왜 살리냐고 난리 쳤대. 왜 살리냐고? 저러고 또 명기 첨하시고 또 저 병원에서 누워 있겠네 지금. 개놈의 새끼. 아, 졸라 답답한 엔딩일 것 같은데. 의식 불명이어갖고 그냥 병원 신세만 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우,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어. 마이바흐 아닌 컨버전티 개조한 거야? 형집 마이바흐는 뒷문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 개조한 걸 갖다가 욕해서는 안 되지. 그냥 저 새끼 행동이 빠은 거지. 근데 이제 벤츠 마이바흐가, 그러니까 또 벤츠니까 뭔가 거기서 연관성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약간 좀 더 그렇게 보는 거지. 넘어갑시다.
아, 이 아저씨 많이 봤어. 호주에서 시험 중인 도로 차선 페인트. 어, 형광물질인가? 근데 이 아스팔트에 햇빛이랑 이게 견딜 수 있을라나? 호주면 졸라 더운 날인데. 아니 좀 잘 사는 나라고 뭐 그 좀 그러면은 도로에다가 그냥 LED를 쫙 깔아버리지 왜? 어. LED 촘촘하게 박혀있는 거 땅에 박혀있으니까 엄청 시안성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데 은근히 많잖아요. 서울 같은데 삼성동 이런데 가면은 바닥에 어 되게 좋던데 졸라 잘 보여. 어 되게 비싸지. 어. 아 전조등 켜도 무조건 엄청 잘 보여. LED가 엄청 밝아가지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쇼츠. 안 볼게요. 음바페 레알 데뷔골 넣었어? 야.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타이밍만 저렇게 맞게 되면은 수비도 꼼짝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알렸습니다. 빌리시우스! 하지만 뒤에 있어요. 자, 서울학도. 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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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역시, 역시. 의심을 하는 게 이상한 놈들이지. 뒤졌다, 이제 레알은 그냥 끝났다. 어? 넘어갑시다.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 근황. 2024년 9월 21일 어, 한 달 정도 남았네. 아이유 콘서트가 그렇게 좋은가? 티켓팅 뭐 몇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걸까? 성시경 콘서트 다녀온 이후로 너무 좋아서 아이유도 도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넘사다. 오픈 1분도 안 돼서 서울 올림픽 경기장 전석이 매진된다. 미친 광기임. 왜, 왜? 아니, 그 정도야? 티켓팅 그렇게 어려워? 이런데 공연은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난 누구의 공연 뭐 그런 뭐 콘서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서. 근데 진짜로 줘도 안 가. 줘도 안 가. 그거 한 200분 할라나? 얼마 공연 시간 얼마나 돼? 주면 간다고? 어 난 안 가. 난 다 남한테 양도할 것 같아. 어. 여자가 가자고 하면 가냐고? 아, 절대. 여자가 가자고 해도 난 안 가. 어. 아, 왜냐면 의자가 엄청 딱딱해 보여. 어. 리클라이너석 없냐? 리클라이너석 있으면 나는 보고 싶다. 최근에 영화관도 재미 붙인 게 리클라이너석 있어 갖고 가는 건데. 어. 키가 크면 스탠딩이 좋다고. 서 있으면 발 아프잖아. 발바닥 아프고. 그 몇 분 동안 서 있어야 돼? 공연이 보통 어느 정도 해요? 아이유 공연? 몇 시간 해요? 한 2시간 하나? 어우, 어떻게 서 있어?
두 시간 동안? 아 진짜? 아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있나 봐. 나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 이거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걸? 아니 저도 안 가 라는 사람도 있을걸. 싫어서가 아니야. 싫어서도 아니고 뭐 내가 다른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남의 공연, 남의 어떤 그 뭐 콘서트, 공연, 뭐 뮤지컬, 뭐 장르 불문, 스크린으로 편하게 앉아갖고 찍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스크린으로 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영화관 가는 정도가 이제 내가 뭔가 어딘가 가서 상영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근데 직접 가서 이제 보고 들으면은 그 현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아이유 이 콘서트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가 봤을 때 그 게스트들이 또 빵빵할 것 같은데. 맞지? 뭐 에스파 뭐 이런 그 아이돌들도 싹 다 데려올 수 있잖아. GD도 올 수 있고. 그지? 요즘 소소하게 유행한다는 현대남자 구분법. 테토남과 에겐남. 테토남. 테토남이 딱 봐도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는 테토남. 에겐남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에겐남이라고 하겠네. 이거 분명히 유행한다. 이거 분명히 유행한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거, 야, 뭔 테토남 입에 붙지도 않는구만. 어감 거지 같은 단어들 나열하면서 억지 유행 미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하! 그랬는데, 내가 이 말을 불과 몇 달 전에, 뭐 요즘 애들이 틀딱을 딸피라고 부른다고? 이게 틀딱이란 단어가 딸피로 대체된다고? 지랄하네. 야 그 딸피 RPG에서 쓰이던 용어야. 이게 되겠냐? 했는데 지금 다 딸피 쓰고 있어. 다 딸피 쓰고 있어. 그런데니까 이거 테토남 에겐남 분명 유행한다. 불과 한 두 달 안 가갖고 테토남 에겐남 나온다 이거. 여초이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야. 이거 분명히 여초 감성이지. 초식남 육식남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야. 여초 단어가 뭔 유행이야. 근데 여초가 다 유행시킨 건데 거의 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거대한 여초야. 모든 문화권은 여초가 꽉 잡고 있어. 남자들은 발언권이 없어. 모든 방송, 문화, 예체능계는 여초가 싹 잡고 있어. 아니, 팩트야. 나라 자체가 거대한 여초라니까? 여초 감성에 절여져 있다니까? 대세를 안 따를 거야? 아니면 방구석에서 그냥 손가락질이 날 거야? 따라야지. 미리 에어더. 미리 외워도 테토남, 에겐남, 미리 외워도.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 자 보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축구 좋아하고 재테크 좋아하고 부동산 좋아하고 굉장히 좀 생산적이네. 주식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 옷, 유튜브, 그림. 그리고 음악 듣기 전시. 꿀 빠는 직종 알바에서 자주 출몰. 테토남은 헬스장 가서 쇠질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노는 오래된 남자 무리가 있다. 테토남은
단순하고 긍정적이고 쿨하다. 그 남자답다. 이상형이 가슴 크고 예쁜 여자처럼 핵 단순. 대토남. 그리고 애겐남. 주기적으로 만나 노는 오래된 남자 무리보다는 여사친도 많다. 섬세하고 운동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딱 나눠볼게. 애겐남은 지금 나온산에 나오는 그 구혜선이랑 이혼한 남자 누구지? 그분? 안재현. 안재현. 안재현이 딱 애겐남이야. 안재현 같은 스타일이 딱 애겐남. 뭔가 이미지적으로 나는 애겐남은 안재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테토남은 누구냐? 테토남은 테토남은 너무 많은데 테토남은 약간 양다일 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양다일 같은 느낌? 구제역이 어떻게 테토남이야? 구제역이 어떻게 테토남이야? 구제역은 저기 버거남이지, 버거남. 온몸이 버거로 돼 있어. 씨발 살이 찔 데가 없어갖고 내 뒷덜미에 이게 이만한 그 저 트리플 쿼터 치즈버거가 있더라고. 아 이거 뒷덜미에 살 찌는 새끼는 난 처음 봤어. 형도 버거남이에요? 나? 난 버거남 아니지. 난 뒷덜미까지는 안 쪄.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나는 무슨 남일라나? 나는 무슨 남일라나 여러분들? 베트남이라. 아니 나는 내색남이지. 예. 나는 내색남. 나는 내색남. 수령남.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봐라. 얼굴 안 보이니까 좀 못나면 지들이랑 수준 똑같은 줄 알고 긁으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개병신들. 왼쪽 김동현, 오른쪽 주은혜. 무례하게 말해놓고 나한테 예민하다고 그러면 그게 맞냐? 이 무례한 놈들아. 웃기는 놈들이야. 웃기는 놈들이야.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예민하네. 화났네. 이런 한심한 새끼들을 봤나. 에. 바로 애겐남이 돼버리네. 아니 나는 근데 저 둘 중에 어디도 아니야. 나는 그냥 운동 빼고 애겐남이라고 봐야겠다. 운동 빼고 난 애겐남이야. 운동 빼고 애겐남이라고 봐야지. 예. 애겐남이 테토남. 운동 빼고 테토남. 애겐남은 완전 나랑 다르지. 축구 뭐 최근에 좋아하지. 축구 뭐 유로 때부터 재밌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번 유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벨링엄 좋아하고 그랬잖아. 구제역도 그럼 테토로 들어간다고? 아니 구제역이 뭔 매력이?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구제역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제역이 무슨 매력이 있는 건데? 구제역이 더 매력 있다고 느끼냐? 진짜로? 그 새끼 악성은 곱슬에다가 키도 존만하지.
그리고 이상한 징그럽게 생겨갖고 애교 있잖아. 김세희 기자한테 전화할 때도 아이 대표님 뭐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킹크랩 사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씨 빰딱으로 후려쳐버릴까 보다. 그런 그 남성성 그 완전 애견남이지 구제혁은. 구제혁은 완전히 애견남이지. 어? 싸움은 진다고? 왜 싸워야 돼 구제혁이랑? 어? 구제혁이랑 왜 싸워야 돼?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우 기침 한번 했더니 목이 아프네. 오 이거 뭐야 JTBC BTS 슈가 CCTV 유튜브 영상 뭐 오버들키고 비공개. JTBC가 또 뭐 했어?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운전 BTS 슈가 면허 취소 수준. 오보를 했구나. 맨 처음에 공개된 CCTV 영상이 다른 사람, 다른 기종이었음. 아, 전혀 BTS 슈가가 아니었지만 이게 마치 BTS 슈가인 것 마냥 해가지고 오보를 했구나. 정정은 했겠지? 아, 그래도 뭐 사건 반장도 아니고 같은 JTBC 저기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JTBC 뉴스룸은 좀 다르겠지? 아, 경주월드에 진짜 그 놀이기구 전문가들, 놀이기구 매니아들, 매니아들은 롯데월드 안 가요, 에버랜드 안 가요, 무조건 경주월드 가죠. 경주월드가 되게 테마도 잘 돼 있고, 아주 잘 지어놨어. 굉장히 잘 지어놨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되게 그 효율적으로 잘 지었다 그래야 되나? 저 경주월드 한 세네 번 갔는데 좋더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넓으면 좋을 게 없어. 그렇게 넓으면 다리 아파. 다리 아프고 힘들어. 지금 같은 떼양볕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어우, 야, 에버랜드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삭신이 쑤시던데. 젊어서 좋겄다, 너는. 나는 근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놨어. 경주월드가. 진짜로.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롯데월드 야간, 자, 야, 그, 밖에, 야외 매장, 야외 그 테마파크 정도? 그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에버랜드급은 아닌데 되게 촘촘하게 재밌는 것들 잘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테마 그런 것들 아주 컨셉 같은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경주월드는 조금 더 뭔가 익스트림한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아서 재밌어. 진짜 찐으로 놀이기구 타러 가는 곳이야. 재밌어. 이게 뭐야? 아, 저 안에 저렇게 흔들리는 거야? 야, 이 관람차는 내가 진짜 뭐 춘천에서도 보고, 뭐, 월미도에서도 보고, 뭐, 속초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대관람차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처음 보네? 코스터 관람차. 안에서는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겠네.
일어서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차가 필요 없다는 요즘 NZ들. 면허 딸 생각 없어요. 텅 빈 운전학원. 연간 수강생이 20% 넘게 감소. 20% 넘게 해마다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요. 가격을. 에? 가격이 막 70만원 80만원 이래버리니까 가격 부담스러워서 운전면허 따겠어요? 요즘 더 올랐어요? 100만원으로? 미쳤네. 에. 근데 이제 저 인구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지. 근데 운전해보면은 진짜 편해. 나는 그 대중교통 타본 지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좀 버스 지하철 탄 지가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은데. 21살 이후로 안 타봤다. 21살 이후로 대중교통은 KTX는 뭐 이런 건 자주 타는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서울에 살면은 또 주차 공간이 거지 같아 갖고 차 가지고 다니는 거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있어 사실은. 서울 살면 힘들지. 예. 주차비 지려요. 맞아, 맞아. 나 같으면 이 회사 다닌다, 관둔다. 신입에 10만원 주고 고기 구우라는 회사 다녀야 하나요? 신입이면 그냥도 굶는데 10만원씩이나 주면서 야 오늘 신입 너가 오늘 고기 야무지게 구워라 하고 10만원을 준다? 이걸 자존감이 자존심이 들먹이면서 관두네만에 한다고? 그까 10만원 안 받고 말지 자존심 상해. 왜 신입이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근데 이런 일은 인터넷에서만 사실 논쟁거리지 현실에서는 그 10만원 주고 고기를 구우라고 했던 그 서순이 뭐 고기를 구웠더니 10만원을 주셨다 건 중요하지 않아. 저 10만원을 줬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 뭐 모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걸 느낀다? 좀 치욕스러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 10만원이 뭐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고기 구워주는데 10만원 주면 아리가또지. 아리가또지. 저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 같아요.